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얘기인데 영국을 방문했는데 영국하고 중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주 치열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돈보따리를 싸들고 가니까 영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넙죽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도착한 건가요? 어젠가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아, 오늘 새벽이요? 네. 예. 영국 그 런던 인근에 있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네네. 그 후드 자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네. 그 영접을 받고 네. 하먼드 외무장관하고의 잠깐 이 대담을 가진 뒤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그 숙소로 향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뭐 별달리 그냥 중국 정상이 왔기 때문에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단단히 특별했나 보죠? 이 후진타오 주석 이후에 이 총리가 방문한 게 네. 시진핑 주석이 이 방문을 한 것이 한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네. 그리고 의회 연설을 하는 것도 네네. 중국 주석으로서는 처음인 거죠. 네네. 버킹엄 궁 안에서 하룻밤을 또 보내고요. 네. 대개 외교 일정이라는 게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네. 특별하게 또 하루가 더 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왕세자 네. 왕세손, 네. 여왕까지 3대가 거의 맨발을 벗고 뛰어났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환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200년 전만 해도 잠자는 호랑이, 잠자는 사자 중국을 네.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게 영국이었는데 이제 전세가 그렇죠. 이렇게 역전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때문이겠죠. 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3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가. 4천조 원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화의 규모만 그 정도입니다. 거기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 시장이 있다 보니까 영국이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요번에 시진핑이 방문을 하면서. 네. 영국의 이 철도 사업이라든지. 네. 원전 사업이라든지. 그 규모가 두 개를 다 합치면 거의 한 120, 30조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상당 부분 지분 참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이 자신의 의회를 활짝 열어서 중국 정상에게 연설할 기회 우리가 모든 상원 의원들이 모여서 듣겠다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영국과 미국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미국의 뿌리가 사실 영국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저기 뉴욕 타임즈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가디언이라든지 그 각 나라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엄청 애쓴다. 네. 하지만 문제가 될 일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영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들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은 영국이 아침에 아첨하는 게 즐거울 듯하다 하는 정도의 약간 네. 비꼬는 듯한.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러게요. 그야말로 혈맹이라면 미국과 영국 관계 같은 언어를 쓰고 그렇죠. 역사적 뿌리도 똑같고 그런 두 나라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경쟁을 하는데 영국이 저렇게 환대한다는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쁠 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중국해 이쪽에서도 인공섬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세게 붙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저 인공섬까지 건설을 했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데 저게 섬이에요? 인공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섬을 만든 건데요. 네. 그러니까 남사군도라고 불려서 네. 이 축구장 1,500개 정도의 규모랍니다. 아, 저게 지금 바다에 떠 있는 암초 같은 건데 내립지입니다. 흙을 퍼 날랐군요. 그렇죠. 흙을 퍼다 날라서 만든 건데 네, 네. 축구장 1,500개 규모에다가 3,000m에 이르는 활주로까지 갖췄습니다. 자, 그 저 섬, 지금 네. 저희가 화면에서 본 저 섬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본토가 있고 대만보단 조금 북쪽이네요. 원래는 그거는 동중국해고요. 아, 여긴 동중국해고요. 그렇죠. 그다음 생각구열도 다오이다오. 아, 동중국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네. 그리고 남중국해에 있는 지금 인공섬은 좀 더 아래쪽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아, 여기요. 네. 그렇죠. 난사군도 네. 여기군요. 그럼 뭐 베트남 바깥쪽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사이인데 이 땅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국 영토로 삼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나요? 그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세계 물동량의 30%가 네. 그 지역을 지나간답니다. 그렇죠. 그 규모로만 따지면 5천조 원, 5,600조 원이라는 그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네. 그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지나가고 그 일대의 대륙붕을 중심으로 또 10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바닷속에 기름까지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은 그야말로 활주로를 지어놓은 것 같으니까 군용기 다 보내면서 자기네 영토로 삼으려 하는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런데 미국이 저 근처에 군함을 가까이 대겠다고 밝혔어요? 네. 중국에서는 12해리, 그러니까 22.2km 안까지 우리 땅이다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 저 섬 주변에 22km 반경에는 자기네 바다니 들어오면 영해 침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 국제법에 따라서 네. 자기들이 공해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력 충돌 가능성이요? 네. 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미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연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남중국해 한 모래섬을 놓고 간척공사를 하는 중국 그리고 반대하면서 문제 삼는 미국, 일본, 주변국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반도 주변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일본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서요? 네. 최근에 또 아베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네.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일본 강요들 두 명이 참석한 것은 물론 아베는 사적으로 갔다. 네. 물론 저 참배를 한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공물 복납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공물 복납한 명단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네. 이렇게 공식 직함을 밝혔어요. 네. 끊임없이 본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공물 복납 또 신사 참배 어김없이 했습니다. 그냥 나는 총리 자격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으면 더 좋겠어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총리 자격을 갖다고 쓰면서 나는 민간인 자격을 갖다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할 따름이네요.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이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것은 의미는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역시 확인합니다.